안녕하세요, 배 사장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칼럼 하나 실었습니다. 무게 중심이 위로 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양쪽에서 묶었거든요. 아, 높이가 좀 높아 보이는데. 2600이네. 2600이면 바닥이 한 155 나오려나? 아, 150이네. 그러면 4m 10. 4m 10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중량은 6톤이 안 돼요. 5톤 500인가? 여기 하나 묶고, 똑같이 저기도 묶으면 커브 틀 때 불안해서 이리 넘어갈 수도 있어가지고, 뒤에는 그냥 이렇게 묶었고, 체인이 이렇게 꼬여버리면은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, 가까운 데 가는 거라서 뭐 그냥 여기는 됐고, 좀 무겁고 짐이 무겁고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. 저거 이거는 반대쪽도 이렇게 해놨거든요. 샤클이 조금 작은 건데,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큰 거 쓰거든요. 큰 거 1인치.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다. 4분의 3인가? 큰 거 하면은 이게 여기 안 들어가 가지고 샤크를 못 걸거든요. 그래 가지고 작은 거 하나 장만해 놨습니다. 두 개. 그러면 이런 거 씹을 때, 이거 메다판 연기라는 구멍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. 힘 받았네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. 만일에 저 뿔 따고 위로 솟은 게 뒤쪽에도 있었으면은 뒤쪽에도 여기 연결해 가지고 네 개를 당기면 안전합니다. 이건 뭐 바로 옆에 가는 건데, 뭐 하차 공장이 퇴근하는 바람에 야상이 됐습니다. 내일 아침에 갖다 줘야 됩니다. 이거 샤클 사이즈가 4분의 3인치거든요. 가운데 파이가 22mm입니다. 22mm. 이거 홀이 22가 23인가?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사면 돼요. 4분의 3인치. 22mm 짜리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거는 한 치씩 더 작은 거 8분의 5. 이거는 쓸 일이 없다. 근데 너무 작아 가지고 이거는 원래 우리가 원래 쓰는 거 1인치